자,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 자, 주차 브레이크 해제해 주시고. 그 다음 계기판 한번 확인하시고 꺼지는 거.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출발 신호. 그리고 기어 뒤 놓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자, 바퀴 좀 굴러가면 깜빡이 껐다가. 자, 여기 실제 시험장 나가는 출입구는 아닙니다. 오른쪽이고요. 공단 시험장에서 올려준 영상 꼭 참고하시고요.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차가 오면 멈춰서 충립 10초 걸릴 것 같으면, 자, 이렇게 멈춰서 다시 기어놓고 출발. 자, 차 오죠, 오른쪽에. 그럼 멈춰서 충립. 좌우 확인하고, 자, 기어놓고 출발. 자, 왼쪽 또 오네요, 차가. 이렇게 천천히. 10초 안 걸리면 중립 안 오셔도 돼요. 자, 1차로로 들어갑니다. 바로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 보고, 안전 확인하고, 올라가죠. 자, 제한속도 40km 구간. 깜빡이 껐다가 우회전 깜빡이 다시 켜시고, 자, 빨간불이니까 일시 정지 하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지금 횡단보도 초록불인데 사람 없으면 가도 된다 그러면 가주셔도 됩니다. 만약 뛰어오는 사람 있으면 절대 가지 마시고요. 자, 돌면서 왼쪽에 오는 차 보시고, 자, 오른쪽 끝으로 들어갑니다. 자, 좌측 깜빡이 바로 켜시고, 자, 왼쪽 질러면 여기 제한속도 50km 구간. 30m 진행해서 옮기셔야 돼요. 깜빡이 껐다가 150m 좌회전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60km 안 넘게 주의하십시오. 자, 한번 멈춰서 안전 확인하고 진행할게요. 자, 좌우 확인하고. 자, 출발. 자, 제한속도 30km 구간. 불법 주행차 주의하시고. 자, 여기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만약에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고 그냥 생활도로로 30km 구간이면 40km까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일시 정지 의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 30km 구간인지 그냥 생활 구역인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 전에 꼭 문의하셔야 돼요. 자, 300m 좌회전. 방지턱은 부드럽게 넘으시고요. 심한 진동이 있으면 감점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횡단보도 있죠?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당연히 일시 정지.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앞에 키시고. 아까 거기는 어린이보호구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어린이보호 써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멈추면 예, 중립. 자, 기어놓고 출발. 자,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여기 횡단보도는 일시정지 의무 없죠. 제한속도 40km 구간. 50 넘으면 실격입니다. 50만 넘지 마십시오. 자, 500m 전방에서 해전교차로 직진. 300m 회전교차로 직진 방향. 회전교차 진입은 좌측 깜빡이 켜시고. 안전 확인하시고. 자, 빠져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예, 깜빡이 끄시고. 예, 제한속도 50km 구간. 60만 안 넘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속도 나올 수 있겠죠?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꼭 여기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갔다가 유턴하고 돌아올 때 나올 수도 있어요. 지속도 구간은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랜덤입니다. 5점짜리 항목이고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없죠? 500m 전방에서 유턴. 건너려는 횡단보도 없죠. 약 300m 앞 유턴입니다. 300m 유턴. 자, 여기는 상시 유턴, 비보호 유턴입니다. 자, 150m 좌측감 밝히시고. 자, 점선에서 돌아야 돼. 중앙선 밟으면 실격이고요. 이게 도로 폭이 좀 넓은 그냥 2차로 도로에서 유턴이기 때문에 완전히 멈춰가지고 핸들을 다 돌리시고 그리고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안 그러면 연석에 갖다 박아요. 좀 실격되니까.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60만 안 넘으시면 됩니다. 자, 왼쪽으로 진로 변경할게요.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30m 왔으니까. 자, 다 들어왔으면 깜빡이 꺼주시고. 건네려는 사람 없죠?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500m 회전 교차로에서 1시 방향 우회전. 300m 회전 교차로에서 1시 방향 우회전. 내리막에서 속도 안 붙게 조심하십시오. 150m 1시 방향 우회전. 자, 회전교차로 진입은 좌측 깜빡이 켜시고 회전하는 차 있는지 보시고. 없죠. 자, 바로 우측 깜빡이 켜시고 빠져나가. 갔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킵니다. 자, 30m 진행했으면 자, 오른쪽으로 진로 변경. 여기도 제한속도 50km 구간. 자, 500m 우회전. 300m 우회전. 건네려는 사람 없죠.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적신호니까 당연히 일시정지를 해야 되겠죠. 일시정지. 그리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진행. 건네려 사람이 없을 때만. 여기도 사람 없죠. 자, 제한속도 40km 구간. 바로 다시 우측 깜빡이 켜시고 50m 앞 우회전.
자, 실제 시험 보실 때는 여기서 오른쪽 들어가면 안 돼요. 민원실 들어가는, 민원부 들어가는 데고요. 저기가 시험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단 시험장에서 올려준 영상 꼭 참조하셔야 됩니다. 다시 우측간 밝히고 차를 멈춥니다. 정지, 파킹,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료였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